언젠가 슈퍼게니! 어, 잘 가는 거 있어. 뭐. 지금 팔았어. 오로라 또 가. 이게 몇 번째야? 대원미디어도 요즘 요런 게 잘 가. 야들야들한 것들. 뭐야? 야들야들한 종목이 잘 가고 돈 잘 벌고 자산 많고 막 그런 회사들 있잖아. 다시 그때 그 사이드카 그 가격으로 샥 가고 있어. 왜 그렇겠어? 왜긴 왜야, 이게 소득주도 하락이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런 거 사 요새. 나라의 미래가 한치 앞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는 거야. 컨텐츠 주식, 제조업 희망이 없잖아. 인건비 계속 올라가. 주 52시간 안 가는 건데 항상 그 떨어지는 거에 한계가 있어. 지금 힘들지. 이쪽에 완전 쏠렸으면 힘들지. 그 나도 계좌가 늘질 않아. 이쪽에서 버는데 이쪽에서 떨어지네. 계좌가 늘질 않아. 근데 이러다가 이걸로 좀 챙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게 좀 싸놓은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은 촥 가지. 오늘 뭐 그래도 있어. 대원미디어 이거. 이것도 진짜 슬슬 플러스 나네. 방송 본 사람들이 바닥에 또 샀다고 이거. 호하지 말자. 돈을 벌어야 뭐 호를 하지. 확실히 시중에 돈은 많아.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모니터에다 밑줄 그으면서 뭘 얘기할 거냐면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우리가 이게 목적이 직장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삶이잖아. 자기 필리핀에 앙헬레스 막 이런 데 가봤어? 거기 가면 노인네들 있잖아. 호주, 미국, 뭐 영국 이런 데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은퇴해서 사는 거야. 그 나랑 이제 골프 치다가 좀 친해졌어. 얘기를 하는데 아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럼 그냥 일반 직장인이야. 아 그래도 좀 많이 모아놓으셨나 봐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막 좀. 자기는 주식이 있대. 그 배당을 받는데 그게 미국의 80년대 501k라 그래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사게 했어. 그 회사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안단 말이야. 펀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우리는 국민연금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자기 국민연금 막 회사한테 내놓은 거 있지. 그거하고 걔네들 뭐해? 하치거리. 지들이 뺏쓰고 뭐 사탕 사먹고 뭐 다 하잖아. 그냥 친한 사람 박아놓고 그거 믿고 있다가 어떻게 돼? 이거야 박스 죽는 거야. 박스 죽다가 뚝방촌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 힘은 없고 막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근데 그 정도 열심히 일한 걸 갖다가 옛날부터 일했는데 또 미국이랑 뭐 호주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커졌겠어. 뭐 광산기업 이런 것들 꾸준히 성장한단 말이야. US 스트리트는 뭐 있잖아. MS든 이런 80년대부터 커진 회사들이 그때는 배당금이 작았는데 이제 배당금도 막 커졌단 말이야. 미국 리츠도 있고 막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주식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생각해봐. 그래서 배당 한 5% 타겟을 맞춰놓잖아? 그러면 10억 모으면 5천만 원이고 10억주 주식 사놓으면 아, 세전? 세우는 형이 알아서 계산해. 20억 모아놓으면 1억이야. 세금 빼놓고 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없잖아. 그럼 목표로 한 20억 정도 그 주식을 어? 미국에 월 배당이면 달달이 들어와. 괜찮지?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피냐면 예를 들면 어제 급등했잖아. 롯데리츠 오버슈팅 나왔잖아. 줄이는 거야. 줄여놓은 걸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지. 부모 얘기할까? 아 뭐 별거 없어. 미국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리츠 회사에서 월배당주들이 있어. 그 보면 홈페이지 잘 돼 있어. 걔네들이 수수료도 적어. 골로 도망가는 거지. 주식은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었어. 신라젠으로 돈을 왕창 벌었단 말이야. 들고 있으면 이건데 또 잘 팔았어. 잘 팔아가지고 그걸 판 돈 가지고 또 그 먹었잖아 이게. 1등에 그거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찾아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몽창 깨지는 거야. 근데 깨질 때는 집 팔아가지고 막 레버리지까지 막 써서 하는 거야. 막 의사고 막 모아놓은 돈이 몇십억 모아놨다가 그런 사람 있다니까 정말로. 이번에 신라젠 사태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 많아. 신라젠 뿐만 아니라 주식이 그래. 그렇게 막 가다가 왜냐면 항상 버블이 막 나고 하잖아. 그럼 이제 이성이 막 마비되거든. 항상 내가 중요한 오늘 이것도 밑줄 쳐야 된다. 나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천천히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천천하게 빨리 이렇게 벌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로또도 크게 벌잖아? 거기서 로또 벌고 또 이렇게 팍팍 이 각도로 팍팍 가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여의도에서 보면 사람들 진짜 많이 보잖아. 스타가 이렇게 간 애들은 꼭 이렇게 한 번씩 가.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살아남고 해가지고 뭐 가는데 결국은 그렇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찬찬하게 버는 형도 있거든. 진짜 쫀쫀하게 막 하는 형도 있거든. 절대 손에 안 보는 것 같다가 그냥 끝까지 개벼가지고 하는 사람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 쫀쫀하게. 아니 비슷해. 아니 비슷하더라고 보면. 비슷하긴 한데 이 형은 편안하게 살아서 늙질 않았어. 근데 막 이렇게 이랬던 애들은 있잖아. 그런 애들 중에 살아남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살아남은 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지. 잔잔히 레버리지 안 쓰는 형들은 다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다 부장 거고 레버리지 한 사람 중에서는 한 70%는 이거고 한 30% 남았단 말이야. 걔네들이 비슷한 거야. 미친다고 한 거네. 아 빨리는 벌지 쉽게는 왔지. 그거는 고통 개고통 받은 거야. 얼굴이 막 새카매졌다가
갑자기 또 어느 날 보면은 막 차 조금 끌고 나왔다가 어느 분 전철 타고 왔다. 그런다니까? 가장 행복한 길은 천천히, 돈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돼. 천천히 가면. 우리는 뭐 그런 거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단기에 뭐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 봐. 나는 그렇게 해서 부자 돼도 잘 챙겨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에서 버는 걸 갖다가 도망을 시켜놓은 도망.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전략적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망이야, 도망. 항상 내가 도망갈 구석 있잖아. 자기랑 딱 헤어지면 만날 때 여자한테 딱 백업 해놔. 백업이 있단 말이야. 빨개졌어, 씨. 백업 전략을 해야 돼. 미국 주식으로 갔다가 가놓는 거야. 그럼 달달이 이게 쌓이는 거야. 그럼 조금 조금씩 쌓일 거 아니야. 오늘 뭐 오로라, 오늘 오로라 팔기는 좀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거 심상치 않아. 지금 그때 좀 들고 있어야 돼. 뭐 그럼 배움이 되면 좀 팔았다. 양보 한번 나왔잖아. 좀 줄였어. 기금 갖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한국 시장은 성장이 없어요. 한국은 막 몰라. 난 모르겠어 이제는. 그러면 한국아 사람들 쏠림 있지. 심리적인 쏠림. 이야 좋다고 막 쏠렸을 때. 좀 팔고 올가빠살. 성장하면 아니 팔면 안 되지. 그냥 꾹 들고 가는 거야. 또 올가빠살 하면서 차익을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 죽는다 할 때 그때 이제 또 훅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때 반대를 막 터지는 거 했다. 그 차익을 먹는 거야 거기서. 그 차익 갖다가 도피 시키는 거지. 해외 도피를 시키는 거. 조금 조금 아주 합법적이지. 근데 지금 그 미국에 그 내가 사는 그 주식들 리츠 하나 하나 얘기할게. 이거 그냥 미국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야. 리얼리티 인컴 오라고 있어. 이 회사가 지금은 나는 이거 고평가라고 생각해. 고평가인데도 사. 매일 조금씩 올라. 그런데도 사. 환이 안정됐잖아. 근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진짜 위기가 왔어. 이래가지고 뭐 큰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그 위기는 기업이 무너지, 기업이 이제 이익이 막 줄어가는 게 그게 위기야. 그거 말고는 없어. 뭐 부채 이게 생길 수가 없어. 은행 문에다가 딱 공구리 쳐놔가지고 부채 이거 없어. 안 돼. 이거 불가능한 거야. 부채 위기는 안 나. 근본적인 기업이 이익이 빠지는 거야. 삼성이 이익이 지금 막 여기서 빠져가지고 사람도 막 감원하고 막 쫓아내고 현대가 이제 노조들 다 뭐 공장 없고 막 그래봐. 그럼 그게 우리나라 위기란 말이야. 그 환이 어떻게 되겠어? 치솟아. 그치 막 2천원 막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이 있잖아 위기여도 있잖아 환차익으로 갖다가 다 이익을 내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이해되지? 너무 쉬운 방법이지. 이 전략이 실패하는 방법은 뭐야? 미국이만 전 세계가 달을 뭐 이렇게 달 같은 거 충돌하는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다 죽는 거 외에는 없어. 리스크 0이야. 단점은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 근데 이거보다 빠른 속도는 없어. 논리 선생님 영상 같은 거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무슨 말씀 하실지 뻔하거든. 다 너무 좋은 얘기야. 그거 정말 미국에서 하면 그냥 그 사람 계속 제일 빠른 길이고 그게 돈 많이 벌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식만 사용하면은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올가빠살 하는 거야. 분위기 봐서 수급 몰린다? 그럼 수급 몰리기 전에 수급이 모일 것 같은 거에 사놨다가 몰려오면 그 사람한테 팔고 나오고 하면서 계속 그걸 차익을 조금씩 쨍기는. 그냥 이거는 복싱으로 따지면은 MMA로 따지면은 그냥 처음부터까지 잽만 때리는 거야. 점으로 포인트를 갖다 계속 쌓는 거야. 포인트. 근데 그 잽 포인트 해놓은 거 갖다가 숨겨놓는 거지. 그럼 그게 남는 거야. 그리고 한국 주식이 너무 계속 비대해지면 리스크는 올라가고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수익률이 떨어져요. 근데 초창기엔 괜찮아. 이러다가 또 한국에서 또 뭐 뭔가 붐이 확 왔어. 그때는 좀 몽탱이로 좀 옮겨놓을 수 있는 거고. 또 한국 주식이 붐이 왔다면 그때는 또 환이 또 안정됐을 거 아니야. 좋단 말이야. 주식, 미국 주식 사기 참 좋은 날이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 거를 사면 돼. 그런 거를 사서 배당이 좀 작지만 안정적인 거부터 배당이 좀 큰 거에서부터 한 것들 갖다가 섞어서 사놓잖아. 그럼 월타게 지금도 4%에서 5%는 맞출 수가 있어요. 나 이 회사 이거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나랑. 언제 좀 스폰 좀 안 들어오나? 영입? 아, 좋은 회사들 많아. 보면 인프라 펀드 같은 거 인프라에 관련해서 자본 투하하고 그 깔끔하게 돈 받고 꾸준히 배당 성향해줘. 영원히 보유할지 모르겠어. 사면 팔 일이 없어. 특별한 일이 않고서는. 이 전략이야. 이거 내가 오늘 방송 듣는 형도 적었지만 텔레그램 형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거야.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근데 환 우리가 1200원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환이 이거 좀 고평가됐다. 이거는 급등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그 해외 주식 안 사는 거야. 이해되지? 나 테슬라도 있고 뭐 있어 나도. 테슬라 겁나 올랐어. 나중에 테슬라 얘기 한번 하자. 그 나만의 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뷰랑 완전 좀 다르더라고. 그런 거 성장주도 조금 사고. 이해됐지? 리스크 어떻게 돼? 없어. 리스크 빵이야. 내가 생각하는 자산은 나는 뭐 중국 주식, 베트남 주식 쳐다도 안 봐. 안 해. 딱 두 개면 돼. 뭔지 알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 끝!
미국 거 아니면 한국 거면 끝이야.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정보 수집하기도 되게 익숙하고 결국은 이거는 우리는 뭐냐면 미국 내 자산을 많이 늘려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목표인 거지. 이해되지? 베트남 가서 집 샀어. 집 사가지고 돈을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돈 가지고 오질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돈 심부름 막 하잖아. 천만 원씩 그거 비행기 오는 편에 막 해서 가잖아. 20, 30을 어떻게 갖고 올 거야.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안정성이 답보되지 않은 거는 나는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정성만 또 한국에서 추구하다 보면은 안 돼. 좀 얕게 해야 돼. 딱 봐봐. 회사 계속 EPS 올라가. 계속 주식 들고 있어봐. 어떻게 돼? 더 떨어져.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요거 밸류에서 말이 되냐? 지금 막 제주주 막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사람들 막 좋다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적이 막 늘어나. 사람들 막 몰려오잖아. 이걸 하는 거지. 원래 이건 정석대로라면 팔면 안 되는 거야. 미국 회사 같으면 팔면 안 되는 거야. 팔아가지고 고평가인 줄 알지만 환을 이용해서 사는 거지. 지금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할 들어갈 때지. 그래서 내가 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 1000에서 1050원 사이는 적극 매수. 1050에서 1150 그 100원 사이 구간은 뉴트럴. 1150에서 1200 사이에서는 소극적 매수야. 이해되지? 그 느낌을 살려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뭐 다섯 종목이다. 한 번은 그럼 뭐 이거 사고 한 번은 저거 사고 이렇게 사가지고 사서 모으면 되겠지. 그럼 그것만 들고 있으면 노후가 어떻게 돼? 보장돼. 그 노인네들까지 된다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뻘 되는 거기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부럽더라. 그 사람들 뭔가 특별한 뭔가 큰 기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 애들은 다 이루고 살아. 노후가 걱정이 없어. 주식연금으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걱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장사한 사람들. 열심히 막 장사하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주식에 막 보면서 털렸어. 아니면 뭐 잠깐 좀 안 돼. 투자하는 게 좀 안 됐어. 기획부동산에 뭐 당했어. 뭐 했어. 돈은 없어. 진짜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막 대기업 다녔어. 근데 버는 동안 애들한테 학자금 유학시키고 돈 다 부었단 말이야. 퇴직할 때 나왔더니 집도 안 산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전세 살았어. 서울에 집 살 돈도 없어. 그 지방에 어디 막 나는 귀농해야겠다. 귀농한 거야. 그럼 답답하지. 하루하루 소득에 대한 거. 자녀들이 또 잘 돼서 막 그냥 하면 교육했던 게 왔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자기도 진짜 애들한테 뭐 돈 써가지고 뭐 할 생각 하지도 마. 안 해? 그럴 돈도 없고. 이렇게 내가 노후에 할 그 해외 주식을 왕창 배당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20억 이상을 모으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겠어? 한국 주식에서 벌어야 돼. 그래, 한국 주식에서 벌어야 돼. 그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면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걸 못 쌓는 거야. 이걸 지금 얼마나 많이 몹느냐 게임이잖아. 구조로 이제는 구조화거든. 한국 주식 하다 보면은 우선은 잔잔하게 벌다가 딱 보면 찬스가 와. 나도 하다 보면은 이거 질러야겠다 딱 오거든. 로테리츠 막 6,000원 시초가 막 이런 거 같이 와. 그때 이제 딱 해서 계속 옮기는 계속 먹어야지. 한국 주식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깨지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깨지면 안 되는 거야. 깨지면 다 이거 다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 내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근데 자기는 그게 문제지.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떡하냐? 내가 진짜 열심히 잘 사는 방법밖에 없겠다. 나는 목적은 한국 주식에서 이제 텔레그램 형도 그렇고 여기 방송 시청자들도 그렇고 한국 주식에서 벌게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리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게 퍼지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라니까. 이게 방송 초기니까 아직은 나도 이 전략이 나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좀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게 쌓였어. 한 몇 년간 했어. 딱 했는데 딱 데이터가 딱 쌓였어. 사람들이 막 돈을 버는 거야. 내가 기분 제일 좋을 때가 봐. 댓글에서 로테리츠 고맙다고 냠냠. 로테리츠 냠냠. 그 외에도 막 전에는 수익 못 냈는데 형 방송 보고 나서부터 수익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댓글 왜 봤냐고. 그 황 과장님도 우리 스터디 들어오고 다 만나고 예전에 매일 보면 황 과장님 힘들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해할 거야. 황 과장님 요새 좀 괜찮아졌다고. 그 내가 기분 좋다. 주변 사람들 잘 되면 기분 좋잖아. 내 마음은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늘릴 거야. 최대한 늘려가지고 대한민국의 투자 문화 바뀌는 거에도 조금 힘을 좀 보태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매만 해보고 해야 그래야 느끼거든. 주식을 좀 보유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주식을 막 도박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필리핀에서 그 아저씨같이 전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정책을 핀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걸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게 나의 노후를 갖다 이걸 날려버리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무식해요. 무식해서
국민들의 미래를 그냥 송두리째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데도 지금 막 재정지출 엄청 하면서 막 나라 완전 노동경쟁력 약화시키면서 나라 골로 보냈는데도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주식이 없어서 그래. 이게 지금은 작지만 쫙 퍼져가지고 나중에 전 국민이 냉철 TV를 시청하면서 바른 투자 문화가 딱 들어오고 해외 주식 들고 있어가지고 그 해외 주식을 그걸 사는 게 그 되게 좋은 거야. 자본 유출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배당 갖다 계속 한국으로 빼져 오잖아. 한국이 되게 부자 나라가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들 주식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다 갖고 와서 배당금 막 빼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한국과 미국의 그게 한과 경쟁력과 세계 경제 시황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초과 이익을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야. 초과 이익을 조금 조금씩 계속 포인트를 따는 거야.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면 나중에 되는 회장님 되는 사람도 나올 거고 20, 30억으로 그냥 은퇴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오는 거야. 근데 바른 길을 갔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없다. 내가 우리 보잖아. 거의 괜찮아.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있어. 텔레에서 조금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려울 때 사야 되잖아. 어려울 때 안 사. 좋았던 사람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 계속 한결같이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실적이 정말 좋아. 그리고 따라 붙는 사람들 있잖아. 실적이 안 좋다니까. 다 이게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가 알려줘? 시간. 시간이 알려줘.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막 카페 같은 데서 하면은 지금 이 순간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 나는 항상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얘기 했나 이렇게 딱 보거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 순간만 막 생각한다니까. 과거에 뭔가를 생각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 얘기하면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번듯하게 막 얘기하는 애나 어? 진짜 그 내공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나 사람들 모르잖아. 그 구분을 못 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사람들 옛날 거 다 까먹는 거야. 관심이 없어. 지난 거잖아. 이 무한 반복이야. 그래서 막 투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바보하고 천재하고 동급이야. 아니 오히려 바보가 더 추억받아. 말 그럴듯하게 하면 계속 틀리는데도. 근데 유튜버도 그렇다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다 알아봐 줄 거야. 해야 되는 걸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된다고? 슈퍼게미. 슈퍼게미!